어느 산골 시골 마을에서 한평생을 살았던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서울 구경을 난생 처음 오셨답니다. 서울 구경 제일 이제 희한한 데가 63 빌딩 아니겠어요? 가봤더니 뭐 대리석이 삐까뻔쩍하고 유리창이 다 황금빛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할아버지는 엘리베이터를 처음 보잖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까 아이 벽이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희한했겠습니까? 혼자 가셨는데 그 옆에 있던 어느 이제 부인이 아닌 다른 할머니가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할머니, 할머니, 저 벽이었는데 금방 문이 열렸으니까 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근데 뭐 얘기하던 차에 문이 닫혔습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다리를 동동 굴르면서 기다리는데 이제 몇초 후에 문이 착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쁜 아가씨가 나오거든요. 그때 할아버지가 무릎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시골에 있는 할망구 데리고 와서 넣어야지 되는데. 여러분, 새로운 변화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작년을 가리켜서 묵은 해가 지나갔다고 얘기하고 또 올해를 가리켜서 이제 새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적인 개념으로서의 새로움이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게 금방 문제가 드러납니다. 자, 새해가 왔다고 우리가 축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그만큼 살 날이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한 해가 보너스로 생긴 게 아닙니다. 삶이 연장된 게 아니에요. 한해 늙었고 살 날은 한해 줄어들었습니다. 고로 새로움이라는 것은 뭐 그것이 회춘이 됐건 새해가 됐건 아무튼 시간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는 새로움이란 것은 절대로 그렇게 이해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새로움이 뭐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새로움이 뭡니까? 적어도 이것은 소속의 문제요. 생명에 관한 것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처녀가 시집 가면 아무리 나이가 늙어도 새댁입니다. 새색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새로 남편의 부모님을 아버님, 어머님,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해 저 동해까지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결심하는 분도 계시고, 다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분들은 벽에다가 이러지 말자, 저러지 말자, 뭐 구호까지 외치면서 결단을 합니다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지금까지 안 됐는데, 올해라고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자, 문제는 누구와 사귀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창조적인 변화입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보세요. 죄인이었던 세리가 예수를 만나서 마태가 됩니다. 저 갈릴리에서 아무것도 배운 바가 없었던 무식한 덥석부러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베드로가 됐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주 폭행자고 박해자였던 그가 예수를 만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자기 노력이었습니까? 내 결단이었습니까?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조금 기도 시간을 더 늘리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좀 넓혀보세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자,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창조적 변화란 낡은 것에서 나오는 진화가 아닙니다. 옛사람의 최선에서 나오는 그런 개선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중에 특별히 큰 감동을 주는 구절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부자건 가난하건 유식하건 무식하건 젊건 늙었건 아니 어제 있건 오늘 있건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자, 과거가 어땠든지 신분이 어땠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성경은 그 새로움의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증언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창조적 변화는 옛사람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한 분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런 거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이미 죽었어요. 오늘 죽고 내일 죽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요. 벌써 죽었어요. 창조적인 변화란 옛사람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옛것의 수정이 아닙니다. 뭐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뿌리가 잘못됐는데 최선을 다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발전시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선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창조,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마치 무에서 유가 생겨나는 것처럼 새롭게 태어납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새롭게 되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새롭게 결단하라, 그 얘기도 아닙니다. 새롭게 다짐하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입니다.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결단해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새롭게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홀딱 마음을 빼앗기셨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빼앗기셨는고 하니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기셨어요. 예수님 당신도 우리에게 얼마나 마음을 빼앗기셨는지 하늘의 영광 다 포기하시고 천군 천사의 찬양을 다 마다하시고 천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말리시는데 육신을 입고 죄인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비어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이 움직였어요. 하늘의 질서가 파괴되었어요.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아니요. 여러분, 만약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지구상에 있다면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 지시러 안 오시겠습니까? 오시죠.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통곡이 일어났습니다. 천사들의 놀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새롭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생명과 죽음, 이거 의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생명,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먹인 것은 우유밖에 없는데 아이가 쑥쑥 자랍니다. 생명 신비 아닙니까? 생명뿐만이 아니에요. 죽음도 신비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호흡이 멎으면 죽음이겠어요? 심장이 멎으면 죽음이겠어요? 아니, 뇌파가 정지된 다음이 그러면 죽음이겠습니까?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생명과 죽음은 신학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육체입니다. 육체. 벌써 죽었는데 그저 육체만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산 게 아니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전 인류를 진멸하실 때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경에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육체가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셨다는 이야기는 산 사람을 모조리 쓸어다가 죽이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쓸어버리신 거예요. 청소하신 겁니다. 이미 영혼이 죽었어요. 육체만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 육체가 되니라. 죽은 거예요. 자, 우리를 세로로 피조물이라고 선언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 이거 역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음식 먹고 있잖아요. 같은 얼굴이잖아요. 어제와 같아요. 같은 옷 입고 있어요. 다를 게 없습니다. 다 똑같아 보이는데 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다르다면 어떻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신다고 그래 조금 도덕적으로 나아지셨습니까? 작년에 이제 금연을 하셨어요? 금주 선언을 하셨습니까? 윤리적으로 달라지셨어요? 좀 안 좋은 습관 좀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한번 딱 끊어버리셨습니까? 자, 좋지 않은 습관 고쳤다고 해서 그래 그것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다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지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옛사람은 죽었어요.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생명에 속해 있으면 생명력은 속에서 계속 넘쳐납니다. 자, 이 생명이 아니고서는 다른 모든 것은 다 낡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새 차라 하더라도 한 번 타고 내리면 중고차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중고차죠. 아무리 값비싼 다이아몬드라고 하더라도 한 줌 콩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교환가치로 써야 다이아몬드가 훨씬 비싸겠지만 콩은 땅에 묻으면 싹이 나고 생명이 돋습니다. 생명적인 것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자, 영원한 새 생명, 조건은 오직 하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도 바울은 늘 이 귀중한 진리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없어요. 죽었으니까. 내 고집도 내 주장도 내 의도 이미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이제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목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시는 대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 전환, 방향이 바뀐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방향이 바뀐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으로 목적이 바뀌었어요. 직업이 변하고 지위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면적인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목적이 바뀌고 보니까 16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얼굴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믿음 봅니다. 그 사람의 재산 보지 않아요. 진실 봅니다. 얼마나 벌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간증을 쌓아가고 있는가 그거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8년 귀신 들려 이렇게 방황하는 여인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귀신 들려서 18년인데 뭐 배우기를 했겠습니까? 예쁘게 화장을 했겠습니까? 그저 발바벗고 다니면서 소리치는 미치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렇게 보셨습니다. 육신을 따라 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분명한 선언입니다. 내 믿음이 중생하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병낫기 위해서 예수 믿었어요. 더 많이 벌고 싶어서 기도 열심히 했어요. 아들, 딸 잘 되기를 바라서 교회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신령한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나도 상대방도 그리스도도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물질로 알지 아니하노라. 현재로 알지 않노라. 신령한 세계로, 먼 미래로, 영원한 미래를 보고 오늘과 현재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알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적으로 화려한 것으로 세상의 인기를 따라서 그런 생각 안 하기로,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 모든 게 새롭게 보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산상수훈을 하시다가 이 새 한 마리가 확 날아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매기하셨습니까?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여러분 새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시인은 창공에 나는 자유를 얘기하겠죠. 예수님은 새를 보시면서 자, 저 새는 씨를 뿌리지도 가꾸지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아니하냐. 새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바를 찬양했습니다. 또 들에 피는 저 백합화를 보라. 여러분 백합화를 보면 무슨 생각 납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도 이 꽃 하나만 못하느니라.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들풀도, 오늘 밤중에 저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그 들풀도 잎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탁월한 창조성을 보았고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모든 것이 영적인 감격이었고 은혜였어요. 신령한 세계를 보는 겁니다. 이제는 육신을 따라 보지 아니하노라. 자, 이제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목적이 바뀔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동력도 바뀌었어요.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도다. 이제는 증오가 아니에요. 시기 질투가 아니에요. 경쟁심이 아니에요. 나를 이끌어가는 목적이 바뀌다 보니까 내면적인 동력도 바뀌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탈리아 작곡가 비발디가 그런 유명한 작곡가이면서 동시에 바이올린 주자였습니다. 비발디의 곡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한 번은 이 비발디가 그의 연주회에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 유례 없이 많은 관객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늘 비발디의 연주회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만 그날따라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유는 그가 연주하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명품 악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태리의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일가가 제작하는 가장 세계에서 비싼 명품 악기 아닙니까? 이 바이올린으로 연주한다 하는 소문이 나니까 비발디 연주를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오늘 그날따라는 바이올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장내가 입추의 여지 없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비발디가 나가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관객들이 황홀지경에 들어갔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서 감상합니다. 역시 확실히 명품 바이올린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고 감탄을 하면서 한참 이제 선율에 취해 있는데 비발디가 연출을 하다가 말고 딱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바이올린을 그저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고 바이올린이 깨졌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비발디가 손짓을 할 때 이제 사회자가 다른 바이올린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이올린을 손에 들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악기가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아까 건 각자입니다.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여러분, 바이올린 좋다고 좋은 소리 나겠습니까? 연주자가 누구냐가 문제죠. 오르간도 있고 피아노도 있지만 누가 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바이올린,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가 연주하실 거예요. 목적만 바뀐 게 아니에요. 동력도 바뀌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시기 질투가 아니에요. 증오가 아니에요. 경쟁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이런 소리, 저런 사건, 모든 게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내 삶의 힘이 다 사랑이에요. 사랑을 느끼고 살고, 다소라도 사랑을 베풀며 살고, 이제 주의 능력을 보며 살고, 주의 능력을 확증하며 삽니다. 이제는 하늘에 기억될 만한 것들, 하나님과의 추억거리가 될 만한 것들, 또 하나님이 갚아주시고자 하고 싶으신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관계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자, 목적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 동력이 바뀌니까 사명도 바뀌었어요. 오늘 본문 끝에 가서 보시면 18절과 19절에 보시는 대로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이 달라졌어요. 이미 이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낙심하지 않아요. 내가 거기 있음으로 해서 화평이 일어나요. 여러분,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겠다 하는데 어찌 분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꿈틀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어떻게 싸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옛것의 죽음에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나오는 겁니다. 고로 이제 화평하는, 화목하는 직책을 받은 거예요. 역시 이것 역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저께 금요일 저녁인데 초등학교 3학년 다니는 아들하고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딸 아이가 목양실에 저녁 때 왔어요. 그래서 뭐 간식을 챙겨서 왔나 하니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 입에 그냥 붕어빵 하나씩 물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아빠 뭐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이 설교 준비하지 그랬더니 이 3학년 다니는 그 아들 녀석이 아주 쓱 비웃는 듯이 이렇게 웃으면서 아주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같이 이제 영화를 집에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매일 뭐 교회 있는다 그러고 말씀 준비한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 마음에는 좀 그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그러면서 이 3학년짜리가 아주 이 통계를 내가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뭐 아빠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목회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분석을 하더라고요. 교회 자리가 이게 부동산적으로 모퉁이라서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거 5% 그러면서 이제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거 10% 뭐 이렇게 하면서 아빠 하는 거 아빠의 역할은 뭐 20%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1학년짜리 동생이 아 무슨 20%야 10% 5% 막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아 속으로 듣다 보니까 이게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저 사모가 아마 오늘 저 헌금송 연주하느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 은혜롭게 해결을 하더라고요. 뭐라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니까 다 주시는 거지. 근데 아들 녀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저 예전 목사님 저 있었던 교회에서 다 지원해주고 이만큼 이렇게 했는데 아빠 이거 뭐 뭐라는 아예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아내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니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제가 좀 마음에 섭섭하면서도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죠. 10%도 아니죠. 1%도 아니죠. 100% 하나님이시죠. 화목해하는 직책을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저 마음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직분을 주셨다 뿐이지 그것도 가능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새해 새 사람 자기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건 무근해지 새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것이 되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이미 새것이 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라고 여러분 인정합시다. 오늘이 새날이라고 인정합시다. 새해 하나님께서 또다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어찌 새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새해 첫 주일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 분명히 한 해가 갔기에 사실은 우리의 몸이 한 해 더 늙었고 우리의 살날이 한 해 짧아졌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사오매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켜 주시고 새로운 새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아침을 맞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목적이 바뀐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강건하시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이제 옛사람이 죽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화목케 하는 직분도 받아 누리는 새로운 사명으로 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